반갑습니다. 장어 손질하는 남자입니다. 오늘도 도보 포인트에 또 진입을 했습니다. 자, 오늘 미끼는 꽁치. 예, 꽁치 썰은 거 낚시장 가면 이렇게 팝니다. 그 다음에 염장할 소금 이렇게. 이렇게 소금을 비벼가지고 써도록 하겠습니다. 두대를 세팅했고 수초가 너무 많네요. 몰이 많아요. 파도도 좀 있고 좀 있으면 바람도 세지고 입질 파악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. 바위 틈 사이에 있는 고기들이 좀 무르질 것 같은데 여바 틈새를 오늘 공략해서 잡아보겠습니다. 입질 왔어요. 입질 왔어. 야, 첫 입질인데 빠져버리네. 40 조금 되겠네요. 이거는 그냥 방생하겠습니다. 자, 역시나 쏨뱅이 올라왔습니다. 이게 계속 깔짝깔짝 되고 있었네요. 자동방이 방생하겠습니다. 제가 아까 잡은 거랑 사이즈가 비슷하네. 아, 조금만 더 크면 맛있겠는데. 제가 세 번째 방생입니다.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는데. 40짜리 올라왔습니다. 손맛은 좋네. 적게 남기. 방생! 도로록 새끼 한 마리 올라왔네. 이것도 방생입니다. 아, 오늘 자동방이 많네. 입질이 없는데. 희한하네. 사이즈가 좀 크면은 딱 집에 들고 와가지고 배 딱 치가지고 소주 한 잔 딱 먹으면 돼. 와, 바가 붙네. 오오오오. 오오오, 좋아. 오, 이거. 와우, 멋지다. 개뽈락? 와, 씨알이 으스러 좋습니다. 이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어. 들물 때는 5m권을 노렸고, 이제 날물이니까 수심 깊은 곳, 거기를 한번 노려보겠습니다. 철수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한 마리 물어주네. 잡은 거 들고 가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